여행객들이 더 가는 곳입니다. 세관을 나왔는데, 통관을 나왔는데요. 마카오 그 통관하는 사람들은 권위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로 해서 나가시면 출구가 나올 겁니다. 마카오가 1층입니다. 1층은 이제 출입국장입니다. 되게 조촐하고요. 입국장은 한 군데고, 이렇게 나오셔서 저쪽은 택시 타는 데고요. 이쪽은 이제 버스를 타는 데입니다. 왼쪽으로 나오셔서 여기 이제 우버랑 그랩 같은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우리나라 말이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우리나라 말 안내소가 있습니다. 도박하러 많이 오셨습니다. 네, 출국장에 마카오 공항의 1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시면 1층에 이렇게 버스를 타는 곳이나 택시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는 곳으로 왔고요. 반대쪽으로 가시면 택시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그 마카오 공항의 사용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마카오 공항 1층이었고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출국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그 자동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체크인을 하셔야 되고요. 왼쪽으로 저쪽으로 보시면 물건 보관소가 있습니다. 물건 보관소가 있고 택시 타고 오셔서 여기 2층 여기서 내리셔서 이렇게 하시고 저쪽 체크인 하신 다음에 저 경찰이 있는 곳 저쪽으로 해서 이제 출국을 하는 겁니다. 2층에는 2층에 위층에는 맥도날드나 면을 먹는 데가 있고요.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편의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항 저 검색대 하는 데 나오면요, 저희가 이제 비행기 타는 대기하는 곳인데요, 쇼핑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브랜드 이제 마카오도 홍콩을 쇼핑하는 곳으로서 마카오를 뒤쫓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얘네는 마카오 사람들도 홍콩에 쇼핑을 하러 많이 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륙 사람들이 마카오 와서 이제 많이 쇼핑해서 마카오도 이제 쇼핑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굳이 홍콩까지 가서 물건을 사는 일은 없어졌고요. 마카오 오시면 마카오 공항 안쪽에 나는 면세점이 있습니다.